단품이 제야. 뭐요? 자연. 오케이. 자. 저기 집을 키우고. 외두, 외두.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우. 좀 발음이 또 좀 꼬였네. 자, 오늘 그림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리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다육들 예뻐져서 너무 기분이 좋죠.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이쁜 애기들 너무 많죠.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요 다육은 무지개 여신인데 무지개 여신이 밥이 너무 많아서 신난다. 여러분들 무지개 여신 진짜 예뻐지는 다육이에요. 정말 얘가 색이 나면 우리가 체리 섀도우도 되게 예쁘잖아요. 체리 섀도우보다 훨씬 더 다크한 그런 아주 깊은 보라빛감이 나는 다육이 무지개 여신입니다. 무지개 여신이 지금 살짝 이파리가 들쭉날쭉 긴 듯하지만 여기에서 짤뚱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지개 여신은 여러분들 제가 1년, 2년 전쯤에 식물 판매 사이트에서 이걸 보고 반해가지고 난 이거 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보고 또 보고 했었던 다육이 무지개 여신입니다. 가격도 착해요. 4도 이상 군생을 여러분들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트 사이즈 11cm 보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보면 볼수록 나 좀 더 할 걸 하고 후회하실 거니까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수량 여러분들 꼭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부댁도 하나, 요거 머리빨 많은 아가로 하나 해야 되겠다. 자, 무지개 여신 여러분들 올가을 깊은 보라빛감 여러분들 한번 이거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무지개 여신 만원 소개해드리고요. 환엽 플랭밍크 가격은 자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보트 사이즈 12cm 보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엽 블랙링크. 자, 요 녀석은요, 엽성이 엄청나게 환엽에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12cm 보트를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요, 사이즈가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자, 환엽 블랙링크 가격은 15,000원. 요 환엽 블랙링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생장점 주변이요, 잎이 이렇게, 이렇게 다물어져. 이렇게 다물어지면서, 그러면서, 이게 굳어지는데, 진짜로 까마귀 주둥이처럼 그렇게 예뻐지는 다육이 되겠습니다. 환엽 블랙밍크 외도 가격은 1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푸시캣 군생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푸시캣 군생 보여드리는데요. 와, 머리빨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5도, 6도. 5도, 6도 군생을 이루고 있는 푸시캣 군생입니다. 푸시캣은요, 여러분들 입장 모양이 살짝꿍 삼각형 모양처럼 입장 앞면과 뒷면 알비칸스 굉장히 많이 닮은 그런 모양 하고 있습니다. 요 푸시캣, 오, 두수도 많고 짱짱하니 색감도 지금 이렇게 나고 있죠. 12cm 포대 푸시캣 군생 가격은 12,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렌시스 군생은 10,000원입니다. 버터 사이즈 12cm 보다 색감이 요렇게 벌써 예뻐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예쁩니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아우렌시스 군생. 엄마 얼굴 주변으로 아가를 동그랗게 달고 있는 듯한 요런 수영 모양은 어떤가요? 자연 군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요, 지금 아우렌시스 군생. 색감 너무 예쁘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요 아우렌시스 군생 10,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설렌다. 진짜 예쁜 애 너무 많네 오늘. 다음은 코사지 군생 16,000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코사지 군생이 왔다. 이쁘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코사지 군생 16,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 코사지 여러분들 목대 나오면서 진짜로 색감이 약간 네온 핑크빛감? 네온 핑크빛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다육이죠. 목대 정말 우아하게 나오면서 색감이, 걔랑 아미스타하고도 다르고, 또 뭐랑도 다를까? 아틀란티스 크림, 패치센 크림하고도 다른 정말 독보적이게 예쁘게 물 들어오는 코사지 되겠습니다. 코사지는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파노라마 군생 가격은 60,000원입니다. 와우! 파노라마가 두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 포트 사이즈 16cm 바가지 화분인데요. 와, 화분 하나에 다양한 다육이가 다 들어가 있어. 진짜 대박이다.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까만까만한 것 같은데 얘도 그래. 얘도 막 온갖 다육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얘 너무 웃긴다. 야, 너 너무 웃긴다. 야, 진짜. 뭐 여기도 약간 그 같은 까망이라 여기도 보시면 요런 느낌하고 요런 느낌이 다 섞여 있어. 되게 독특하죠. 이래서 이름이 파노라마라고 지어졌다고 했어요. 하나의 화분에
여러 느낌의 그런 다육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파노라마 군생 대품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한데 진짜 멋진데 너의 이름은 백야 대품 2만원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의 백야 보여드립니다. 색감이 진짜 이 보라빛감 어떻게 할 거야. 보라빛감 자체도 너무 예쁘고 포트 사이즈 16cm 포트를 넘쳐나는 이렇게 얼큰이 사이즈에 엄청난 환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자, 우리 백야 왕대품 2만원. 자, 제 주먹하고 비교하게 되면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백야 우리 2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샬롯이에요. 방금 보여드렸던 백야보다 백야만큼 사이즈가 큰 녀석. 와우, 야 샬롯도 진짜 이쁘다. 샬롯 16cm 포대 여기서 제 주먹하고 비교해야 되면 요 정도 사이즈. 완전 와 덩치가 진짜 멋진데요. 외도 하나 내가 정말 번듯하게 키워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 싶네. 샬롯 왕 사이즈 얼큰이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타마크 군생 2만원. 오 진짜 칭찬해 칭찬해. 세상에 스타마크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포트 사이즈 18cm 포트 스타마크 군생은 기본이 3두인데 요 스타마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제 키팅장에 요에서 제가 분갈이를 언제 해줄까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얘가 스타마크라는 걸 알면서도 와 스타마크 진짜 맞나? 얘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스타마크 군생 2만원 소개해드리고 포트 사이즈 1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쁘다. 색감이 이렇게 났어. 뮤즐리 군생은 1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뮤즐리 요거 적심 자국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적심 자국이 있습니다. 적심 자국이 있어도 적심이지만 그 한 번 군생이죠. 자, 뮤즐리는 보통 합식을 조금 많이 해요. 왜냐면 풍성함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근데 요 뮤즐리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식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뮤즐리 군생 14,000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와우 머리밥 진짜 많다. 자, 너무 사랑스럽다. 지금은 뮤즐리가 입장이 살짝 길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묵어가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진짜 짤뚱해지면서 얘도 어마어마하게 도톰해집니다. 그렇게 묵어가는 뮤즐리 근생 14,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 아가는 뭐야 이름이 뭐라고 처음 들어봤어. 코랄 퍼플 근생 12,000원. 처음에는 까멜리아가 물들지 않은 아간가 했는데 이름이 코랄 퍼플이래요. 일단 기본적인 색감은 깊은 보라빛감이 나올 것 같은데 코랄 퍼플 스타제이하고 그 다음에 까멜리아하고 대충 섞어놓으면 이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외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이 코랄 퍼플 스타제이의 다른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스타제이를 1년 동안 키운 애가 딱 봤더니 얘랑 너무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코랄 퍼플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요 근생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너의 이름은 자 원종 프리티 금 근생은 16,000원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우 얘는요 원종 프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생얼도 워낙에 화분 하나에 다채로운 색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데요. 와 요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오 요거 너무 이쁘다. 요거 하나 키워봐야 되겠다. 진짜 이쁘다. 제가 프리티 좋아해요. 원종 프리티를 원종 프리티 자체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얘가 약간 좀 그 야생의 맛이라고나 할까? 짝 약간 조금 비정형화되고 규칙적이지 않은 그런 외모를 얘가 되게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어. 그래서 좋아. 자, 요 원정 프리티큼 가격은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헤라 군생은 12,000원. 와우 헤라도 깔끔하게 목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적심으로 만들어진 군생입니다. 자, 12cm 포트 헤라 군생은 12,000원. 아이고야 이렇게 예쁠 수가. 너무 예쁘죠. 요 사이즈 정도면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께도 이게 부담 없는 그런 사이즈로 여러분들 품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헤라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헤라 색감 너무 예쁘죠? 오 세상에 이렇게 예쁩니다. 요 헤라가 핑키하고 핑키인가 애프터글로우인가 핑키인 것 같은데 핑키
번역석하고 대화금하고 교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타격이 되겠습니다. 요 헤라 군생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진짜 예쁘다. 또 혹시 몽실이니? 아니네. 이름이 봄바람이래. 바람이? 바람이하고 약간 느낌 비슷하다. 이름도 그래서 봄바람인가? 오, 색감이 요래요래. 약간 몽실이 빌도 나고, 그 다음에 아리엘 빌도 나고 있는 다육입니다. 5포드 사이즈, 지금 11cm 포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얼굴, 봄바람. 이름 너무 예쁘다. 봄바람.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처음 만났어요. 봄바람. 처음 만났습니다. 색감 너무 사랑스럽고요. 진짜 몽실이 색감 되게 많이 나온다. 입장 앞면에 살짝쿵 각을 가진 모습이 아리엘의 모습을 연상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봄바람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화시즈 군생은 14,000원입니다. 와, 백화시즈. 자, 백화시즈 군생이 요렇게 많습니다. 백화시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키운 게 한 3년 전? 3-4년 전쯤에 한번 키워봤었는데요. 물이 들면 분홍분홍한 색감으로 해서 카시즈의 어떤 그런 다른 버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오죠. 약간 핑크프리티의 어떤 그런 색감이 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모양 자체는 백봉의 꽃 변이 같은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죠. 약간 그러니까는 이 프리티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그래도 엽성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 로제트가 좀 더 빡빡하게 컴팩트하게 있다면 요새는 백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여유로운 그런 입장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대가 나오는 다육이로 아주 귀한 다육 였었죠. 백화시즈 군생 가격은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요새도 목대가 나오는 다육이랍니다. 백화시즈 보여드렸고요. 금발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의 이름은 자, 로또. 어머, 웬일이야. 6,000원이야? 로또 6,000원? 금발도 이렇게 있고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다 뭐 얼굴도 이렇게 또릿또릿하니 예쁜데 6,000원?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행복하다. 진짜 로또 6,000원 예쁘다. 자, 로또 너무 사랑스러워. 로또 포트 사이즈가 지금 여러분들 요 포트 사이즈가 8cm 9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네요. 로또 색감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로또 받아가세요. 로또 되세요. 로또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탑핑크 아니요 맞다 탑핑크 뭐 얼마? 5,000원 진짜 맞아? 5,000원? 이야, 탑핑크 5,000원. 사실 제가 탑핑크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 우리 구름다육의 탑핑크 콩대기 보냄 탑핑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래서 탑핑크를 좋아하게 됐어. 너무 예뻐서. 탑핑크 8.5cm 풀분에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기대어진 쌍두로 들어가 있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아, 얘 보니까 핑키펑키 금? 그 색감도 살짝 나는 것 같다. 와, 자, 탑핑크 쌍두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바디스 군생 소품 6,000원입니다. 포드 사이즈 8.5cm 풀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머리가 요렇게 많아. 요거를 여러분들 조금 큰 화분에다가 식재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요렇게 로제트가 좀 작으면 저는 경험상 색감도 예쁘게 들어오더라고요. 너는 뭐냐? 약간 변이감이 있는 것 같다, 느낌에. 너 뭐냐? 약간의 금발이 있는 것 같은 것은 나만의 착각인 것인가? 여자 알고 8.5cm 풀분에 벤바데스 군생 소품 여러분들 6,000원 품어가시면 되는데요. 베란다에서 여러분들 키울 수 있는 작은 사이즈 아가들로 보여드리고 있네요. 탕후루는 6,000원입니다. 예쁘다. 탕후루. 와우, 진짜 잘생겼다. 똑같은 까망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어떤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묵어줬을 때 나타내는 색감이 요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살짝 변이감이 있으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에케베리 다육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이 살짝 뒤틀린 듯한 그런 변이감이 있는 탕후루 되겠습니다. 7.5cm 풀분의 탕후루 가격은 6,000원. 기분 너무 좋죠? 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안구가 막 정화된다. 너무 예뻐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웨비나금님. 웨비나금 근생 12,000원. 생얼과 함께 있는 이 녀석 색감이 정말 환상적인데요. 포트 사이즈 11.5cm 풀분의 메비나 금군생 12,000원. 너무 예쁘다. 아, 인간적으로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자, 메비나 금 가격은 12,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 이제 내년 봄까지 그냥 내년 봄까지 무조건 예뻐지는 무조건 예뻐지는 다육이 되겠죠. 에미나 금군생 12,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비안뜨. 어저께도 제 키핑장에서 비안뜨가 약간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했어. 그래갖고 제가 다시 이제 케어를 해줬거든요. 이 비안뜨 군생 포트 사이즈 지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군생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비안뜨는요. 비안뜨 금이 있나? 금이 있어도 지금도 고가일 거예요. 비안뜨. 그리고 요 비안뜨 철화, 비안뜨 철화는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비안뜨 이렇게 군생 많은 아가들은 좀 귀해요. 여러분들 드물어요. 요 아가가 지금 이파리가 살짝 기르줌 해가지고 요게 지금 뭐라고 할까 지금 이쁜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제가 베란다에서 군생으로 보여드리는 비안뜨들은 전부 다 요런 컨디션의 애들이 와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짤뚱맞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비안뜨 군생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육은 블루 서프라이즈 철화 가격 8,000원입니다. 대박이야. 블루 서프라이즈 철화를 만들어내다니 말이에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국민 다육이에서 철화가 거의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군생도 드문 다육입니다. 얘네도 군생 만들기 힘든데 철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7.5cm 필분의 블루 서프라이즈 철화 가격은 8,000원.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시 옛날부터 다육성을 하셨던 분들은 이 블루 서프라이즈 철화 꼭 담아가셔서 이 철화 한 귀퉁이를 좀 풀리게 성공적으로 풀리게 한번 그렇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철화가 왔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철화 7.5cm 필분의 가격도 너무 괜찮죠? 8,000원. 블루 서프라이즈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먼로 금 가격은 8,000원. 와 진짜 가격 너무 좋다. 먼로 변이금이 여러분들 8,000원이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포트 사이즈가 지금 8.5에서 9cm 정도 되는 필분에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잘생겼죠. 먼로는요 꼭 시리즈별로 여러분들께서 꼭 다 품어 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쁘니까. 와 정말 사이즈도 그렇고요. 사장님께서 약간 얘 몬스터기 때문에 모양의 변이가 온 애들이잖아요. 그런 모양 변이가 가장 얌전하게 와서 예쁜 아가들로만 이렇게 골라갖고 오신 것 같아요. 얘네들 막 생장점이 쪼개지고 막 그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로 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귀한 다육이 만나볼까요? 클로아바 큰생 가격은 10,000원입니다. 와우. 이 클로아바는 딱 보면 여러분들 오마야 생긴 모습이 베리 얼굴 같기도 하고 블루 서프라이즈 같기도 한데 색감은 르누아르 색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삼두근색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게 잘생겼어요. 포트 사이즈 8.5cm 필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클로바 군생은 10,000원입니다. 요 녀석이 블루 서프라이즈의 변이에서 이렇게 온 녀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요런 색감이 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8.5cm 필분에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 아니고 클로바 군생 가격은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노라마 외두입니다. 아까 파노라마 대풍군생 60,000원 보여드렸는데요. 화분 하나에서 정말 여러 얼굴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진짜 예쁘죠?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 여기서 포드 사이즈 8.5cm 부분에 너무너무 잘생긴 파노라마 10,000원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예쁜 3번의 금발을 가지고 있는 파노라마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까망다육이 중에서도 변이감이 아주 강한 녀석이죠. 파노라마는 1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우아프띠 군생 24,000원입니다. 예쁘다. 우아프띠는 이름이 서든벨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하게 손톱끝이 살짝 이렇게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다육입니다. 우아프띠 입장은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단수가 조금 높게 올라오면서 장미 얼굴을 하고 있는 게 특징. 와우 사랑스럽다. 군생밥 여기 생장점이 조금 사라진 애들이 둥근데 너무나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수영을 지금 이뤄놓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우아프띠 군생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우아프띠 군생은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문 아리엘 철화 10,000원. 와우, 세상에나. 포트 사이즈 8.5cm 풀분의 아리엘 철화가 너무 야무지게 예쁘게 들어앉아 있는데, 무엇보다도 물 반응을 너무 건강하게 잘해가지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리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느린 다육이에요. 느린 다육이다 보니까 진짜로 자, 요 정도 철화를 가져가셔야 철화가 풀린다. 자, 풀린다. 우리 사장님이 일부러 요런 애기들 골라갖고 왔나봐. 철화 생장점이 진짜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가 언제 풀려? 얘는 그냥 철화로 그냥 죽을 때까지 철화?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요 정도로 좀 해성해성하게 엮여져 있는 철화는 중간에 가다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군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8.5cm 풀분의 아리엘 철화 가격은 10,000원. 다 풀렸어. 10,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핑크 튤립. 쌍두 가격은 14,000원입니다. 핑크 튤립. 자, 백분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백분감이 이렇게 뽀얗게 쌓여 있으면서, 모양새가 요렇게 보면 튤립 같은 모양이 나오나요? 자, 핑크 튤립. 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데요. 요 핑크 튤립도 맨 처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 저한테 이거 진짜 예뻐지는 다육이다, 꼭 키워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셨던 다육이 핑크 튤립 되겠습니다. 핑크 튤립 쌍두 가격은 14,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슬로우 철화 3만원 보여드리는데요. 온슬로우 철화도 굉장히, 뭐야 이거? 약간 금빨이 지금 같이 섞여져 있죠? 온슬로우 철화도 여러분들 굉장히 나중에 나온 국민다육이 철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국민다육들이 전부 다 뭐 금이 있거나 철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요렇게 나중에, 지금 블루서프라이즈 철화도 우리 구름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블루서프라이즈 철화, 온슬로우 철화, 굉장히 귀한 이 국민다육이 철화입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요 온슬로우 철화 가격은 3만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름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름다육, 예쁜 다육이, 건강한 다육이 보내드리려고 일단 다육들이 입고가 되면 사장님 댁에서, 이거 봐, 사장님 댁에서 햇볕, 바람 이렇게 다 조절을 하면서 다육들을 예쁘게 색감도 내고, 그 다음에 병에 있는 녀석들은 병도 이렇게 다 고쳐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지만 여러분들께 예쁜 다육, 건강한 다육 보내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구름다육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